안녕하세요. 마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사과 따는 사람 그림, 이거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린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인데, 사과 따는 사람 그림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많이 설명해드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람의 능력?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각, 뭐 이런 것,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검사 기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적인 차원의 그림이고요. 미술 치료사들이 좀 좋아하는 그림 검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같이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 너무 그림을 작게 그렸어요.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에 여기 정도만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화면을 앞으로 쭉 당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한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셨어요?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에다가 도화지가 있는데, 도화지를 분명히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작은 한쪽 모서리에, 규퉁이에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먼저 커다란 도화지, 커다란 지면을 받았는데, 한쪽 모퉁이에만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냐면, 그때그때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다룰 수 있는데, 이 위치. 내가 받은 지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위치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우리는 보통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주제를 받았을 때 미래에 걱정이 돼요. 이런 위치에 그림을 그리고 끝냈어요. 그 얘기는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 나는 미래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제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이 위치로 표현이 됐고, 또 하나 다른 데는 안 그리고 여기만 그렸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최소한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신감 없고 뭔가 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 이 친구는요, 이 조그만 나무에 사과를 주렁주렁주렁주렁 많이 그렸어요. 욕심,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거참 많은 친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친구는 어떻게 찾았냐면, 자기 손으로 직접 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과를 따는 방법은 내 손으로 직접 따는 방법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보통 우리 사과라고 하는 건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안 닿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과를 따는 사람 그림에서는 그 지렛대나 막대기나 뭐 요런 도구를 이용하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다리라고 하는 아주 요긴한 물건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가 사과를 따는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가장 손쉬운 방법, 내가 직접 따는 방법.
이 친구는 뭐든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어 하는 친구구나.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구나. 직접 그냥, 정면 승부라고 하죠. 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일 처리를 하는 친구라는 그런 방법적인 거를 알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고요. 인적인, 물적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거, 이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이 친구는 그런 능력은 오히려 부족한 건 아닌가? 우리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어요.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고지식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인적인, 물적인 주위의 환경을 활용할 줄은 아직 모르는구나. 활용하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본인이 느끼는 이 과제가 조금 더 벅차거나 어렵거나 힘겹게 느껴지겠구나. 이런 걸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미래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고, 나의 미래가 염려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직접 뭐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겁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면, 자, 이 팔하고요, 이 팔하고 한번 길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팔은 길이가 좀 짧은데, 사과를 따는 이 팔은 길이가 길어졌어요. 뭐, 이 사람 가제트예요? 가제트, 나와라 가제트 팔, 뭐, 이렇게 해서 사과를 따고 있나요? 아니죠.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쪽 사과를 따는 팔이 유난히 길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아의 그림이나 저학년 아동의 그림에서는 조금은 이걸 이상하게 보는 게더 이상해요. 그런데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인데 현실감각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고 하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아, 이 친구, 현실적인 판단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석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일까요? 조금 개인정보 노출될까봐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 친구 도벽이 있어서 상담을 했던 친구거든요. 도벽이라고 하는 거. 물론 도벽도 원인과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방법적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데는, 자, 요런 이유들이 밑받침이 됐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어디부터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대화를 나누어 봐야 될까? 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지요, 그죠? 자, 사과 따는 그림 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봤네요.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